네, 애도 어른도 에두아르도 아주 심플한 패션, 심플한 디자인, 늘 입을 수 있는. 그래서 어제 입었는데 오늘 입어도 전혀 티가 안 나는 그런 디자인. 그 그런 훌륭한 디자인이 있습니까? 네. 막 이렇게 프린트돼 있고 막 이렇게 화려하면 어제 입었는데 오늘 바로 티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에두아르도 패션은 그냥 거의 뭐 왜 약간 그 애플의 잡스 같은 느낌이죠. 네. 늘 비슷한 걸 입는 것 같은데. 그래서 청바지에 그냥 뭐 검정 플라티인데 늘 똑같지만 뭐 별로 이상하지 않은 네, 그런 패션을 또 추구하는 에드워드 네. 패션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정치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네. 엔터주 제가 말씀드렸죠. 아, 이틀 전에 저 다음으로 했었죠. 예. 그때 오셨었잖아요. 전 듣진 않았어요. 안진아서나 안진아 연구원. 네네네, 제 다음으로. 네. 그분이 오셔서 네. 하, 엔터주 얘기를 했고 저는 이제, 분명히 네. 좋다. 이 투자 아이디어 좋다. 그래서 다음날 내가 사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오징어도 있으니까 오징어 게임도 있으니까. 오징어도 있었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들이 많이 형성이 됐는데 그걸 제가 놓쳤습니다. 빅히트 콘서트 한다고 하고. 네, 그 이제 콘서트 11월부터 아시죠? 네, 알고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지금 7만 석짜리 막 이런 데가 지금 난립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가 또 이제 준비 중이고 이 리오프닝 이런 거야말로 펜트업 디맨드. 되게 안타까. 들을수록 안타깝네요. 다 나오네. 제가 알고 있는 용어들은 다 나오네. 그런 것까지 해서 다 분명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못 들어갔어요. 자, 이제 더 이상 껄껄껄 하지 않겠습니다. 껄무새. 네. 자, 일단 오늘 장 간략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오늘 시장은 사실 출발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았었는데요. 좀 극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8포인트 올라서 3068포인트. 뭐 0.3%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건 아니고요. 코스닥은 1.8포인트 올라서 1003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 미국 증시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좋진 않았거든요. 예. 지금도 나스닥 선물이 오르고 있는데 네. 어제도 우리가 이제 급락을 한번 경험을 해서 미국이 또 빠지면 어떻게 하나? 그렇죠. 그래서 선물 시장만 보고 있었는데 선물 시장이 뭐 1% 내외로 뭐 한 0.7% 0.8% 오르고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잠에 들었는데 이게 뭐 상고하죠. 시작은 굉장히 높게 시작했다가 네. 다 밀려서 나스닥이 마이너스로 끝났거든요. 이게 가장 기분 나쁜 거예요. 불안한 징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장도 뭐 그렇게 좀 좋지 않게 출발을 했는데 네. 오늘 다행스럽게도 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 낙폭이 좀 과대했었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나스닥 선물이 오르고 있는데 좀 올라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밤에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유는 이제 시장을 좀 괴롭혔었던 것이 이제 미국의 금리 상승. 예. 이제 금리가 이제 너무 좀 과도하게 오르다 보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 김축이 좀 빨라지는 신호 아니냐 이런 이제 부담감이 있었는데 네. 어제 조금 하락했습니다. 미국채 금리가 조금 하락했는데 이유는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가 하원 네. 원내대표가 지금 예산안이 통과가 안 돼서 지금 뭐 그 정부가 문을 닫게 생겼는데 이거 임시 예산안이라도 이제 오늘 통과시키겠다. 29일자로 네. 빠르면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안도감을 줬고요. 시장에 뭐 여러 가지 우려들이 뭐 부채 한도 협상 문제도 있고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금리를 계속 끌어올리다가 조금 다행스럽게도 금리가 안정화됐다. 그런데 또 겁나는 거는 달러가 급등을 했거든요. 달러 가치가. 야, 네. 요즘 달러 진짜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 달러 인덱스가 93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 네. 어제는 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에는 수급에는 또 안 좋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달러가 강하면 원화가 약세가 되니까 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좀 안전한 쪽으로 옮긴다든지 달러를 산다든지 그런 영향들이 있어서 네. 걱정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순매수를 했습니다. 348억. 네. 개인이 1690억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좀 팔았는데 그러면 외국인은 뭘 샀는지 한번 좀 보면 외국인이 오늘 SK 하이닉스를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하이닉스 샀죠. 반도체가 최근에 좀 안 좋았거든요. 어제 삼성전자가 좀 많이 하락해서
한 달 동안 올려놓은 걸 하루 만에 그냥 다 빼버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이닉스를 1000억 정도 사면서 하이닉스가 3%나 급등을 했거든요. 뭐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그 마이크론이 가이던스가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이 조금 안 좋다. 네. 안 좋은 건 아닌데 네. 생각보다 좋지 않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안 좋네. 네. 이러면서 어제 그러니까 그저께죠. 시간으로 4%가 마이너스다가 네. 본장에서는 마이너스 2%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약간 선방했다라고 뭐 생각을 했는지 예. 반도체가 좀 안정을 찾으면서 오늘 시장은 조금 올라왔고요. 3조는 왜 안 샀을까요? 이게 보니까 외국인 순매수 1, 2, 3위가 1위가 SK 하이닉스, 2위가 SK 이노베이션, 3위가 SK IIT. 전부 다 SK만 샀네요. 외국인들이. 그 이건 뭐 우연의 일치겠죠. 반도체와 네. 2차 전지를 오늘 이쪽이 좀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영향이 좀 있었고요. 아, LG 전자도 좀 LG 화학도 좀 샀군요. LG 화학도 좀 사고. 네. 하나 솔루션도 좀 샀고 뭐 2차 전지나 뭐 신재생 에너지 이쪽을 조금 매수를 했고. KMW는 안 샀는 모양이죠. 그거는 안 보. 그건 잘 안 보입니다. 네. 네. 저 밑에 있어서 안 보이고. 네. 네. 오늘 환율도 뭐 장중에 조금 오르다가 상승폭은 좀 둔화됐긴 했는데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2원 20점 오르면서 1184원. 그래서 야, 이렇게 되면 1190원, 1200원도 금방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좀 불안감이 있는 하루였는데 다행스럽게도 지수는 소폭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시장에서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 정리를 해왔는데요. 지표 발표가 오늘 지금 오늘 9월 말일이잖아요. 네. 오늘부터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표들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장 시작 전에 한국의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통계청, 산업활동 네, 동향.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는 자료인데요. 이게 8월 자료니까 8월 지표니까 사실 시장에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피크아웃 논란이 하반기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예. 경기가 꺾이는 거 아니냐. 경기가 꺾이는 거 아니냐. 네. 근데 그걸 좀 확인시켜주는 지표들이 오늘 몇 가지가 나왔거든요. 네. 산업활동 동향부터 말씀을 드리면 5월 이후로 이제 산업활동 동향이 좀 개선이 되다가 5월 이후로 처음으로 3대 지표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세 가지가 아이고. 생산, 소비, 투자. 그래서 피크아웃 논란이 아 이게 뭐 말로만 피크아웃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네. 일단 생산 같은 경우에는 광공업에서 전기 장비, 금속 가공 이런 쪽에서 좀 감소를 했거든요. 네. 이건 뭐 생각을 해보면 뭐 금속 가격 이런 것들 좀 오르고 네. 그리고 전기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내구재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팔리는 영향이 좀 있었을 거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서비스업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0.6% 감소했는데 뭐 금융 쪽은 괜찮았는데 이게 코로나의 영향이겠죠? 숙박, 음식점, 도소매가 네. 5%나 감소를 했습니다. 야, 8월인데도 그런가요? 8월이면 어떻게 휴가도 좀 많이 가고 했을 때였을 텐데. 숙박은 저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제 숙박 쪽에 또 굉장히 많은 애착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그러니까 망하지만 않고 사람 없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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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서 제 호텔 신라도 살짝 들어갔잖아요. 호텔 신라. 지금 모텔 그렇죠. 신라 됐잖아요. 호텔 신라도 들어갔는데 모텔 신라 됐어. 가격이 네. 많이는 안 빠졌는데 그래도 조금 아쉽습니다. 네. 우리는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야 되니까 모텔 신라는 숙박이 근데 8월달에 좋지 않았다 이거죠. 네. 근데 그때 진짜 뭐 휴가철 막 그러니까 그런 호텔장 힘들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았는데. 근데 거리두기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이 좀 있어. 그래도 네. 전년에 비해서는 그랬다. 전월 대비. 전월 대비해서 네네네. 그랬다. 전월 대비입니다. 그리고 소비를 보면 소비도 0.8%나 감소했습니다. 이게 소비는 세 가지로 나눠져요.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내구재는 오래 쓰는 거. 예. 자동차 가전 이런 거. 그렇죠. 준내구재는 의류 같은 거. 비내구재는 써서 없어지는 거. 비누 화장품 같은 거. 그런데 내구재가 0.1% 감소했습니다. 이게 아마 자동차 생산,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의 생산 부족? 네. 이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비내구재, 음식료 이런 것들이 2%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준내구재는 1.8% 상승을 했어요. 의류, 의복 이런 쪽들은. 네.
그리고 투자가 좀 감소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시장에서는 아 정말 피크아웃 논란들이 현실화되고 있구나, 현실화됐구나라는 네. 것을 좀 한번 확인을 시켜.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 5.1%면 정말 많이 빠진 것 같네요. 네, 굉장히 큰 폭으로. 설비 투자하면 주로 뭐 공장 뭐 이런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네. 아니면 이제 뭐 6, 7월에 너무 설비를 많이 투자해서 그럴 수도 전월 대비해서 그럴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들었을 수도 맞습니다. 있긴 하겠네요. 8월에는 사실 뭐 그 현대차나 자동차 업체들 휴가도 있었거든요. 그런 영향들도 좀 뭐 계절성도 감안을 네.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지표도 이런데요.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은 제조업. 네. 제조업 PMI, 그러니까 PMI를 발표를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계국 PMI가 있고요. 네. 차이신 PMI가 있습니다. 네. 네. 통계국 PMI는 큰 기업 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나라, 중국 국가에서 조사하는 예. 지표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달 8월 달에 중국 통계국 제조업 PMI가 50.1이었어요. 기준이 50. 네. 50보다 높았다. 네. 기준이 50이거든요. 50보다 위에 있으면 경기가 좋다. 제조업 경기가 좋다. 50보다 밑에 있으면 경기가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예. 지난달에 50.1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49.6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난 2월 코로나 때 35.7로 떨어진 이후에 네. 19개월 만에 기준선을 하회한 거거든요. 중국은 지금 경기가 좀 안 좋다. PMI에 떨어진 건 진짜 조짐이 안 좋은 건데. 그렇습니다. 아, 그럼요. PMI. 예전에 옐런 그리스펀이 이거는 뭐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그린스펀이면 정말 옛날 얘기예요. 옛날 그린스펀이 정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아주 오랫동안 연방 연준 의장도 했던. 그런데 네.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도 워낙 지표가 많이 나오니까 아, 난 도대체 지표가 너무 많아서 뭘 봐야 뭘 볼지 모르겠다. 하나만 찍어줘라 했을 때 옐런 그리스펀이 아, PMI. PMI만 그럼 보세요. 했을 정도로 PMI 자기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라고 했거든요. 굉장히 선행 지표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왜냐면 PMI가 떨어졌다는 건 굉장히 좀 안 좋은 신호죠. 앞에 제가 말씀드린 산업활동 동향은 네. 후행적인 거예요. 8월 달 거고 지금 8월 달에 경기가 이랬었어라는 거고 이 9월의 PMI 제조 PMI는 앞으로 어떨 것 같아라는 설문조사거든요. 네. 그래서 선행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데 이게 50 밑으로 떨어졌다. 중요한 거는 이게 세부 항목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이 다섯 가지가 다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생산 지수가 45.9. 네. 신규 수주 지수가 49.3, 원자재 재고가 48.2, 네. 종업원 지수가 49, 물류 배송이 48.1. 이 중에 생산 지수가 45.9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거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전력 공급도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 뭐 이런 영향들, 네. 원자재 가격도 많이 급등하고 있고, 네. 중국 정부가 전력 공급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더 열심히 생산을 할 수 그렇죠. 있겠어요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 PMI가 50 밑으로 내려갔고. 네. 뭐 제 이제 요즘이 아니라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우리 차장님 앉아 계신 자리에서 제가 이제 많이 뵙지 않았겠습니까? 네. 수많은 전문가들을 뵈면서 제가 하나 배운 게 있다면. 어떠한 신호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법을 배웠어요. 네. 뭐가 나와도 다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됐어요. 네. 큰 발전이란 네. 발전인데. 한번 요 네. 긍정적으로 해. 네. 이거 어떻게 긍정적으로 네.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거. 이 지금 제일 문제가 중국의 전력 네.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말로 중국이 뭘 못해서 전력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국이 컨트롤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정부 간에 약간의 지금 미스매치가 좀 있어서 그렇지 요거는 굉장히 단기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기간 안에 픽스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9월이 이렇게 나왔다. 중국을 들어가야 될 때. 조금 네. 더 나가셔야 돼. 조금 더. 좀 더? 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건 이겁니다. 네. 이렇게 지표가 안 좋으면 중국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부양책? 맞습니다. 부양책. 그 얘기가 나와야죠. 지금. 지금 정품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신데. 이거 지표 안 좋으면 부양책. 이거는 공식이죠, 공식. 공식인데. 네. 무슨 뭐, 이거 언제 베이징 올림픽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그 시청자분들의 눈물부터 닦을 생각하세요. 지금 얼마나 그런 말들 많이 지금 힘드신데, 이분들이. 그건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중국 정부가 두 달 전에 지준율을 한번 내렸어요. 네. 이것 때문에 아 그때 이제 PMI가 3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래 봐 경기 안 좋아지는 거 중국 정부도 알고 있어 부양책 나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네.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사실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이게 실제로 그 기준선 밑으로 갔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차이가 좀 클 수 있거든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많은 것들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좀 완화적으로 갈 수 있는 여건들이 계속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네. 네. 것들은 조금 뭐 투자에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 PMI를 집계를 안 하거든요. 그렇지만 비슷한 걸 합니다. BSI라는 네. 기업 경기 실사 지수라는 걸 합니다. 네. 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설문조사. PMI 네, 설문조사 네. 똑같은 네. 겁니다. 9월 BSI가 나왔는데요. 안 좋게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95였는데 90으로 5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기준선인 100이에요. 예. 네. 그리고 업황 전망도 앞으로 어떨 것 같냐라는 업황 전망 BSI도 이제 전월보다 3포인트 떨어져서 93. 네. 비제조업 BSI는 더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79로 전월에 비해 2포인트 하락해서 네. 뭐 그래도 그 기업 경기는 90인데 비제조업은 지금 70대로 떨어졌거든요. 네. 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서비스업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제조업도 많이 안 좋은. 이게 제조업이 그전에는 좀 괜찮았었는데 왜냐하면 예. 대기업 중심으로 괜찮았었거든요. 네. 대기업이 수출이 잘 되니까. 되고. 네. 그런데 후반으로 가면서 올해 후반으로 가면서 대기업도 좀 안 좋아지면서 기업 경기 실사지수도 9월 달에 우리나라 지표는 좀 안 좋았다. 그렇다면 우리도 부양책? 저희는 금리를 올리고 있어서 지금 제가 지금 지금 대출도 안 해준다고 난리인데 지금 이게 딱 그 전에 시나리오를 보고 이렇게 네, 네. 아, 막 부양할 순 없군요. 네 금리 올리면서 부양하기는 아, 네. 공중 부양 정도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컨텐츠 네. 쪽이 좋았죠? 야, 엔터 쪽 관심 있었던 컨텐츠 네. 네. 예, 엔터도 어떻게... 이야기 되게 많이 하셨는데 네. 오늘 컨텐츠 정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오징어 게임이 계속 이제 해외에서 회자되고 뭐 이야기되고 하면서 예. 관련된 종목들은 급등을 했고 그렇게 되면 뭐 후발주자들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이야기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몇 개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후속작들 뭐가 나올 것이냐. 예. 일단 뉴에서 만드는 너와 나의 경찰 수업. 이거는 주연이 강다니엘 군이라고 합니다. 아,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아, 이거 쉽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 이거 이 정프로의 어떤 감인데 네. 네. 강다니엘 씨 우리나라 굉장히 인기 많죠. 인기 많죠. 일본 그리고 동남아에서도 인기 많은 거 인정입니다. 예. 중국에서도 아마 많을 거고. 그러나 넷플릭스가 중국은 지금 현재 못 제대로 들어가죠. 서비스 못 하고 네. 있잖아요. 서양 쪽에서 남미 아. 쪽에서 대박 나기는 좀 쉽지 않다. 주인공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강다니엘. 조금 어렵습니다. 세모. 네. 네. 세모. 그다음에 에이스 팩토리에서 서강준, 김아중 주연의 그리드. 그리드? 네. 이거 좀 그리드. 느낌 좋은데요? 그리드. 그리드. 네. 저는 사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찾았는데 네. 이게, 그리드? 이게 제작 발표만 하고 막 그런 네. 것들이라서 잘 모르겠고. 네. 무빙이라는 이제 넷플릭스 무빙? 오리지널이 무빙? 요거는 인기 웹툰이 원작이라고 합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중요한 건 넷플릭스가 투자를 올해 5,500억을 했대요. 아. 전년 대비 65%가 증가한 수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스위트홈, 킹덤, 그다음에 이번에 오징어까지 뭐 연달아 이제 대박을 터뜨리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더 늘릴 가능성이 있고 올해 11월 되면 디즈니 플러스가 상륙을 합니다. 네. 본격 서비스를 네. 하게 되고요.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네. 내년 되면 HBO가 지금 HBO는 웨이브랑 같이 이제 서비스를 하는데 왕좌의 게임. 네. 네. 웨이브랑 같이 하는데 내년에는 이제 독립 이제 본격적으로 HBO가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니까 컨텐츠의 예. 중요성이 더 커졌다. 아니 그러면 만약에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HBO,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이걸 다 결제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결제를 뭐
다 해야 돼 이건. 근데 미국에 보니까 네, 이 넷플릭스는 계속 좀 줄어들고 네. 이 디즈니 플러스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추세긴 추세더라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조금 볼 만큼 좀 봤다. 이제 약간 지겹다. 네, 그래서 네, 네. 미국은 디즈니 플러스가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고 있던 추세던데 우리도 뭐 봐야죠. 요즘에는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한 달 봤다가 뭐 디즈니 한 달 봤다가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뭐 왜냐면 몰아서 보면 네, 되니까 이거 한 번에 보잖아요. 우리가 드라마처럼 매주 수요일마다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시리즈가 다 나오니까 그 시리즈 보고 볼 거 없으면 해지하고 네. 다음 달에는 저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가서 이거 싹 보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인터넷에 그런 거 전 분명히 나온다고 봅니다. 딱 이제 마치 무슨 저 골프 팀 짜듯이 넷플릭스, 왓챠, HBO 서로 공유해 아이디 공유. 그렇지. 넷이서 서로 하나씩 내고 넷이 공유하자. 이거 온라인에 분명히 저 커뮤니티에 뜬다고 봅니다. 뭐 먼 데서 안 찾으셔도 되지 않아요? 여기도 뭐 넷넷씩 하나씩 뭐 공유하시면 분명히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달 23일에 네. TVN의 텐트폴 지리산 이게 전지현 씨 주연이거든요. 텐트폴 지리산이 뭐예요? 아 텐트폴이라는 거는 네. 그 컨텐츠 제작하는 그 사에서 대작 그거를 핵심 그렇죠 키워드를 미는 네. 텐트에 들어가는 중간에 폴대 같은 기둥 같은 작품이다. 그 텐트폴이라고 하거든요. 야하게 네. 또 생각했네요. 죄송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야하게 넣었죠? 뭐 이해 못하신 분 뭐 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컨텐츠 네. 업종의 모멘텀이 조금 이어질 수도 있다. 라고 보면 우리나라가 여전히 네. 제 수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전히 이 드라마 제작 비용이 해외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넷플릭스 같은 그 투자자들이 정말 마음에 들어 하는 게 훨씬 싼 가격에 근데 오징어 게임처럼 대박 나면 뭐 똑같이 네. 다 보니까 그래서 여전히 한국의 드라마의 그 가격 경쟁력을 정말 높이 산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뭐 보고서에서 읽었는데 뭐 딴 데보다 싸다라는 이야기는 네.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는 마진율이 한 40% 정도 된대요. 어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되게 땡큐인 거죠. 다른 이제 뭐 기존 방송국에서 이렇게 사실 마진이 많이 안 남는 걸로 네. 알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컨텐츠 경쟁이 조금 뭐 심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좋고 거기도 좋구네, 그죠? 그렇죠. 거기는 싸게 만들어 네. 좋고 우리는 돈 잘 줘서 좋고. 네. 네. 자, 그래서 하여튼 컨텐츠 업종들도 네. 강세였다. 이 정도로 오늘은 정리하면 좋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네. 9월 마지막이라서 네. 9월 달이 조금 힘들었어요. 아, 뭔가 의미 있는 말씀 네. 주시는군요. 제가 네. 9월 네. 시장을 한번 정리하고 10월 달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예. 좋습니다. 살짝만 뭐 정리를 해보면 좋습니다. 9월 달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유는 저 몇 가지가 있는데 핵심은 인플레이션이랑 금리 상승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연준이 테이퍼링 하는 것도 테이퍼링에서 이제 금리가 올랐고 예. 테이퍼링 하고 나면 이제 기준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공포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금리가 또 올라갔어요. 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야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연준이 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이 공포감이 이제 시장에 좀 있었던 거고 부채 한도 협상이 사실 이건 정치적인 문제라서 네.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부채 한도 협상이 만약에 잘못되면 미국이 2011년처럼 신용등급 강등되고 그러면 금리 급등하는 거 아니야? 네. 뭐 옆나라 중국의 헝다가 무너지는데 이거 뭐 채권 안전하겠어? 그러면서 또 금리가 또 올라가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10월 달까지 다 죽는 거냐? 네.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게 이게 부채 한도도 그렇고 헝다 문제도 그렇고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같이 죽자 이렇게 결정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네. 정치적으로 잘 해결될 거다. 원래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좀 긍정적인 마인드. 그래서 다 죽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럼 네. 마지노선이 언제냐. 옐런 의장이 부채 한도는 정해졌어요. 10월 네. 18일. 헝다 네. 채권 문제는 첫 디폴트가 난 게 9월 23일입니다. 외화 달러 이자를 못 낸 게 9월 23일인데 네. 약관상 30일까지 유예해 준다라고 했으니까 진짜 디폴트는 10월 2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10월 18일, 10월 22일 이 시점이 되면 이 문제들은 조금 해결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지금 금리를 당장 올리겠다라는 게 아니고 네. 과거에도
금리가 오른 시점에 주식이 박살나지는 않았었다라는 걸 본다면 금리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가 망가져서 경기가 망가져서 금리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되진 않는 한 금리가 올라간다고 주식이 하락하지는 않을 거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막 올린다라고 해서 주식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연준도 금리를 안 올릴 거예요. 네. 연준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연준이 안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뒤로 미루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에 미국의 실업률 발표가 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은 파월이 이제 인정했어요. 네. 인플레이션은 그래 아, 좀 갈 것 같아. 일시적이라는 단어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고용이거든요. 고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고용지표 발표할 때 임금 인상 이런 것들 같이 발표를 하거든요. 네. 임금 상승률이 너무 높으면 또 인플레이션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주 고용 데이터 나오는 거 보고 다음 주 소비자 물가 나오는 거 보고 인플레이션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 네, 네.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사실 시장에 아주 악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좋은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11월이 되면 우리가 백신 접종률이 좀 올라갑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만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는 뭐 중국 때문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뭐 달러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만 과도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뭐 미국도 많이 확산되고 뭐 유럽도 많이 확산되고 동남아도 많이 확산되고 있다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3천 명대로 늘어났거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게 좀 찝찝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유독 원화가 약세인 이유는 여기에서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잘 하고 있다가 3천 명대로 늘어났으니까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의심. 네. 그런데 11월 되면 접종률이 70%로 늘어나고 뭐 정부에서도 거리두기 좀 뭐 완화한다라고 하니까 네. 외국인 뭐 원화 약세, 외국인 매도 이런 것들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뭐 부채 한도, 헝다 채권 이게 다 뭐 10월 셋째 주, 넷째 네. 주 이런데 몰려 있어요. 그러면 정치적인 문제는 저는 마감 시한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든 되긴 될 거다. 어떻게든 되긴 되는데 서로 계속 싸우면서 마감까지 끌고 갈 거라서 셋째 주까지는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 뭐 협상하고 나면 저는 올라갈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던 피크아웃 이거는 3분기 실적에서 아마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예. 지금 3분기 어닝 추정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네. 주가는 높으니까 부담스러웠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 실적을 발표하고 나면 그건 이제 과거일이 됩니다. 4분기 실적도 안 좋다며. 근데 4분기 실적은 중요하지 않은 게 4분기 때는 4분기 실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오냐면요. 네. 내년 3월까지가 실적 발표일입니다. 내년 1월 그러니까 그렇죠. 기 실적은 90일 동안 발표를 하거든요. 예. 내년 3월까지예요. 그럼 4분기 실적 나올 때쯤 되면 2022년 전망을 시장은 반영하거든요. 예.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2022년 실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저는 3분기만 지나가고 나면 피크아웃 논란도 조금 완화가 네, 될 거다.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0월 달 이제 전반기에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때가 저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좋게 보시는군요. 네.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우리 박지원 차장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체로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네. 보시잖아요. 예. 언제 폭락할 것 같냐고 물어보면 대체로 뭐 핵전쟁이 한번 일어나서 운석이 한번 거대한 게 떨어지든지 뭐 그 정도로 하여튼 긍정적으로 하여튼 그렇지 않으면 뭐 참여하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있고 저는 뭐 그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여튼 우리 박지영 사장님 생각에는 여러 것들을 잘 한번 따져보건데 10월 말 정도가 아마 좋은 가격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지영 차장님과는 이 정도로 그러면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뵈야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